안녕하세요, 웨이랜드 여러분. 웨이입니다. 저번 렌즈 편에 이어서 오늘은 제 최애 메이크업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정말 빠진 제품이에요. 이거를 메이크업 제품 소개시켜 줘야지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거거든요. 바로 우리한테 꼭 빠질 수 없는 쿠션이에요. 짜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생겼는데 반짝반짝 빛나면서 너무 예뻐요. 안에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스펀지처럼 되어 있어요. 이 제품의 장점은 뜨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코에 파운데이션이나 뭐 쿠션이나 비비크림 이런 거 잘못 쓰면 코에 가끔 각질이 이렇게 좀 벗겨진다 그래야 되나? 올라올 때가 있어요. 쌩얼일 땐 괜찮은데? 근데 이거는 제가 사용하면서 한 번도 뜬 적이 없어요. 코나 코 옆에 뭐가 낀다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첫 제품이에요. 제가 이런 제품은 처음 봤거든요. 이게 사실 막 커버력이 엄청 좋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어메이징하진 않은데 그만큼 뭐가 낀다거나 화상 뜨거나 이런 게 1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사실 이걸 처음에 팬한테 선물을 받아서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첫 발림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이후에 그냥 제가 사비로 해서 계속 똑같은 걸 사고 있어요. 이거 생긴 것도 너무 이쁜데 발림성도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었었어요. 이름은 주디스 리버 아이아 글로우 쿠션 21호 쿨톤 베이지입니다. 그리고 이거 꼭 한 명씩 물어보더라고. 이게 막 유명한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수정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이거 뭐냐고, 되게 예쁘게 생겼다고. 확실히 이제 디자인 면으로도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근데 기능성에서도 확실히 좋습니다. 제가 이게 어메이징하게 커버력이 좋다고는 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저는 컨실러를 꼭 쓰거든요. 바로 이 컨실러인데요. 이거 진짜 강추템이에요. 이름이 블레미쉬 커버 블레미쉬 한스킨 블레미쉬 커버 라이트 이거예요. 진짜 지우개 같아요. 제가 지금 렌즈 리뷰 촬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더워가지고 화장이 많이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어두운 부분 팔자 같은 데를 지금 한번 발라볼게요. 저는 이렇게 팔자 같은 데다 꼭 이렇게 칠해줘요. 이게 막 많이 쓰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로 눌러주는 거. 저는 쿠션이나 컨실러를 바를 때 이렇게 문질르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톡톡 쳐줍니다. 문질러질 필요 없이 이렇게 해야 잘 발리는 게 화장이 잘 먹는다? 좋은 화장품이다?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짜잔! 어때요? 피부가 커버가 잘 됐나요? 지난 영상에서 여드름 같은 거 짜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턱 같은 데 이렇게 보이는 데 나면은 저도 모르게 막 짜거든요? 최근에 여드름을 짰다가 여기 멍이 심하게 든 거예요, 한번. 그때 제가 이걸로 열심히 잘 가르고 다녔었어요. 제가 다른 컨실러들도 많이 써봤지만 이거 정말 좋아하고, 단점이 있다면 붓인데 붓 뚜껑 같은 게 좀 따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비닐 안에 담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금방 더러워지고 잊어버리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빨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바쁠 때는 물티슈 같은 걸로 이렇게 한 번씩 닦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 최애템 컨실러였습니다. 세 번째 제 최애템인데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사실 지갑 케이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토니몰이랑 모스키노가 콜라보한 제품이에요. 그때 이게 아마 한정판으로 에디션으로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파는지는 모르겠어요. 모스키노 소프트 글램 아이 팔레트 러브 시나리오라는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다 사용하진 않고요. 이거는 제가 사용한 게 아닙니다. 이거 깨져갖고 지금 이렇게 된 거고, 토니몰의 단점은 잘 깨져. 뭐든지 잘 깨져. 전 토니몰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좋은 제품도 많아요, 토니몰이. 근데 문제는 펜슬도 잘 깨지고 안에 내용물도 잘 깨집니다. 아, 토니몰이가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전 여기에서 이 제품만 쓰거든요.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세 가지만 써요. 근데 특히나 제 최애템은 바로 이 빨간색이에요. 이 빨간색 생각보다 안 사용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어디서 사용을 하냐면 바로 눈 밑에다 사용을 해요. 여러분 눈 밑에 여기 삼각존 알죠? 밑에. 그래서 눈꼬리가 좀 내려가 보이게 브라운이나 이런 걸로 칠해주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메이크업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저도 그래서 브라운으로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이 빨간색으로 갈아탔어요. 지금 이미 한 상태이긴 한데 조금만 더 강조를 해서 한번 해볼게요. 보이세요? 좀 빨개졌죠? 이건 좀 제가 이미 되어있는 상태에서 좀 오바스럽게 하긴 했는데 갈색으로 눈꼬리 삼각존을 그렸을 때 너무 좀 탁해 보이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빨간색으로 해주니까 좀 핑크핑크해 보이면서 진짜 자기 살성 같고 좀 답답함이 덜해지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눈 밑에 이거 삼각존에 이걸 한번 해보시길 추천을 해드릴게요. 네 번째 최애템인데요. 바로 아이돌들 샵에서도 정말 많이 쓰는 토니모리 크리스탈 블러셔 07호 브론징 브라운인데요. 이거는 여기 쉐딩이나 이마 쉐딩, 얼굴 그러니까 전체를 이렇게 깎아주는 쉐딩으로 많이 쓰는데 저는 이거를 쉐딩할 때도 쓰지만 보통 눈에다가 바릅니다.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눈덩이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아이섀도우를 하기 전에 이렇게 눈 밑에다 이렇게 발라주거나 이런 붓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랑
여기 이렇게 해주면 눈 붓기가 쏙 빠져 보이고, 배우들은 이렇게 펄 달린 그런 아이섀도우를 하면은 조금 티가 나니까, 특히나 이제 여주인공 이렇게 맨날 당하고 착하고 약간 민낯으로 늘 다닐 것 같고 그런 여주인공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펄 있는 그런 섀도우보다는 이런 쉐딩으로 눈에 이렇게 음영을 줘서 거의 민낯인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 음영이 없지 않도록 이런 거를 눈에다 발라주기도 해요. 눈에도 쓸 수 있고 얼굴 전체 쉐딩에도 쓸 수 있는 이 친구 강추 여러분도 꼭 하나씩 갖고 있어야 하는 그런 필수템이에요. 자, 그리고 제 다섯 번째 최애템인데요, 바로 블러셔 제품이에요. 베네핏 제품이고요, 안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상자같이 생겼고, 이렇게 열면 안에 붓이 있고 그다음에 안에 또 케이스가 있어요. 피치색 살구색 색깔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만 바르진 않고요, 저는 늘 립과 볼터치 색을 맞춰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볼터치를 보통 립에서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편인데요, 일단 제가 볼터치와 립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이걸 추가해서 발라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약간 주황빛, 살구빛 이렇게 돌면서 약간 피치피치 한 색깔을 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좀 많이 발랐는데 여기는 오렌지색이고 여기는 핑크빛이 돌죠. 제가 이걸 싫어요. 저는 꼭 립과 이걸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렌지빛을 내고 싶을 때 이걸 쓰지만 핑크핑크스러운 화장할 때는 보통 립과 똑같이 연결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거는 립들을 공개를 할게요. 제 최애 립 다섯 종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떻게 제가 쓰이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립을 많이 섞어서 사용을 해요. 근데 이 다섯 개 다 특징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날 옷, 느낌, 화장 컨셉에 따라서 섞어지는 비율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그때그때 조금 다른 색깔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먼저 베이스로 되는 건 이거예요. 아임미미 아임 립크레용이라는 제품인데요, 이건 이제 베이스로 발라주는 건데 저는 이거를 오버립해서 좀 그리는 편이에요. 오버립을 해도 좀 자연스럽거든요, 이 제품이. 좀 오버립을 그려주면은 어때요? 입술이 빵빵해 보이죠? 근데 너무 색깔이 매트하니까 여기서 포인트를 주는데 바로 이걸로 포인트를 줘요. 페리페라 클라우드 잉크 벨벳 이 제품인데요, 이거는 발색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주 살짝만 해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입 따라서 안쪽에만 살짝 해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때 좀 블렌딩을 해줘야 되거든요. 블렌딩 이렇게 한다 해서 여기 손에 묻었죠? 이걸 바로 여기다 묻혀주는 거예요. 어떻게 묻혀요? 저는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하면은 색깔이 맞았죠? 그리고 핑크핑크해졌죠? 네. 그리고 너무 핑크핑크하다 싶을 때는 요거를 제가 섰거든요. 이건 진짜 사용한 지 오래됐는데 이거는 캐시케 거예요. 매치 볼륨 립 Y 브라이드 피치 이건데요, 사실 이런 피치색은 시중에 많이 있어요. 오렌지색 아무거나 쓰거든요. 어쨌든 너무 핑크핑크하다 싶을 때 그냥 한번 이렇게 쭉 대충 쓸어 발라주세요. 그럼 다시 조금 핑크색이 죽었죠. 그런 느낌으로 그날그날 컨셉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요것도 굉장히 핑크스러운 건데 제 담당해주시는 헤어쌤한테 제 생일 선물로 받았던 것 같은데 경샘물 하이 컬러 립스틱 하이 매트 핑키쉬 레드예요. 근데 이것도 발색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진한 핑크색이기 때문에 요것도 페리페라 발랐을 때랑 비슷하게 이 정도만 발라줍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요거는 진짜 요즘 제가 정말 사랑에 빠진 아이예요. 이거는 디올인데요, 이거는 립글로즈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이걸 왜 바르기 시작했냐면 제가 일단 발라볼게요. 색깔이 여기 빨간색인데 그렇게 빨간색이 강하지가 않아요. 약간 딸기우유 색깔? 지금 제가 갑자기 여러 개 막 섞어서 입술색이 좀 상대보다 진하게 됐는데 입술이 좀 더 도톰해 보이죠. 입술이 건조해 보이지 않고 촉촉해 보이고 그리고 색깔도 좀 더 잡아주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굉장히 요즘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점! 정말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이빨이 자꾸 묻어요. 지금 또 묻었거든요? 이렇게 너무 묻어요. 촬영할 때 이거 묻은지 모르고 촬영해가지고 편집자분이 힘들게 지워주신 적도 있고 립스틱 묻음 해가지고 자막 처리해가지고 나간 적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남자친구 만나러 갔을 때는 이거 비추예요. 화보 촬영 같은 거나 사진 찍으실 때는 이거를 추천을 해드리는데 또 묻었어. 이게 입에만 묻지 않으면 정말 이걸 많이 사용할 텐데, 그래서 어쨌든 이걸 바르실 때 너무 안쪽에다 바르진 마세요. 근데 안쪽에 발라 이뻐.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 최애템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저렴하기도 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무시했다? 이 아이를? 이 아이의 소중함을 몰랐다? 그 다른 친구한테 바람이 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 친구예요. 짜잔! 이니스프리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 제가 촬영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 조명이 네다섯 개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에어컨을 못 키죠? 그리고 소리 다 차단해야 되니까 문도 못 열죠? 이러니까 정말 덥거든요? 그러면 윤기, 기름기가 올라오죠? 그럴 때 이거를 사용하면 아주 대박이에요. 그리고 이거의 좋은 점, 정말 싸요. 정말 싸고요. 벌써 또 유분기가 올라온 관계로 한 번 더 찍어줄게요.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찍었을 때 여기 이 모양 있죠? 여기 이 모양들이 딱딱딱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팔 같은 데 있죠? 팔 같은 데 이렇게 한번 뿌려주고 그 다음에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정말 얼굴을 뽀송뽀송 해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광나는 제품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유분기를 딱 잡아주기 때문에 아주 요즘 최애템. 아!
여러분 하나 더 있었어요. 이거 내가 소개시켜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아니었어. 여러분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여기 있어요.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 페리페라 반짝이 눈 반짝이 제품인데요. 페리페라 슈가 트윙클 리퀴드 섀도우 11호 메리골드 크라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반짝이 눈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까먹고 안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날에는 여러분들이 메이크업 예뻐요, 뭐 언니 메이크업 뭐 했어요, 눈화장 알려주세요 이런 댓글들이 좀 평소보다 더 달리는 것 같았어요. 이걸 할 때 이거를 제가 오늘도 하긴 했는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연스럽게 하려면 면봉을 사용해도 되는데 저희는 막 뷰티 전문가가 아니니까 사실 그런 큰 도구들이 필요 없어요. 짜잔 블링블링. 조금 특별한 날, 예뻐 보이고 싶은 날 이거를 눈 밑에 발라주면 좀 더 생기 있어 보이고 화사해 보이고 귀여워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요즘 반짝이템은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제 최애템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제 최애템들은 많아요. 그리고 최애템들은 자주 바뀝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화장품에 관심이 많고 직접 하는 편이고 아이돌이나 가수 같은 경우는 팝에서 해주는 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많이 수정을 하거나 고친 적이 많았어요. 왜냐면 제 얼굴은 제 자신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깨 너머로 화장법 같은 거를 많이 배웠었어요. 사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해서 제 쌍둥이 언니인 크레오팝 멤버 초아 언니와 제가 유닛을 낸 적이 있었어요. 딸기오이 오케이라고. 거기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메이크업을 저희가 직접 다 했었던 거거든요. 그때는 유일하게 제가 샵을 한 번도 가지 않고 활동 내내 아니 그리고 뮤직비디오 찍었을 때도 제가 직접 화장을 했어요. 근데 정말 크레용팝 통틀어서 활동했을 때 그리고 딸기오이 포함해서 가장 마음에 들게 나온 뮤직비디오예요. 가장 예쁘게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그때 또 깨달았죠. 아무리 이제 전문가분들이 훨씬 더 화장을 잘 하시겠지만 내 얼굴을 가장 잘 알고 잘 가꿀 수 있는 거는 내 자신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샵 선생님들도 인정하실 정도로 저는 화장에 진짜 관심이 많고 갖고 있는 템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싶은 팁들 제품들이 진짜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오늘 가볍게 제품들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제 화장하는 그런 스킬들 그런 팁까지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제가 영상 올렸을 때 제일 먼저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 Dun dun.